웰컴저축은행 톱랭킹에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 세트씩 가져갔고 이제 3세트 출발하는데요. 김재근 선수가 초구를 치겠습니다. 1세트 같은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낼지. 오, 김정은 선수 노란 공을 일목적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대회전 시도했을 때 충분히 나온다는 판단을 한 건데, 예. 네. 들어가네요. 아주 매끄럽게 나오네요. 예. 첫 시도 성공. 지금 같은 시도를 할수 있는 건이 테이블 컨디션이 이렇게 길게 받아주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 아, 예. 자, 두 세트를 치르면서 충분히 파악이 된 김재근 선수. 거예요. 지금은 옆돌리기로 바로 시도하나요? 비껴치기. 네, 옆돌리기. 자, 코너 쪽 깊숙이 넣어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연속 득점. 대부분 뭐 테이블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래 쿠션을 뭐 많이 맞고 돌면 돌수록 도는 방향으로 짧아지는 게 사실 이 테이블의 특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 그런 부분인데 오늘 테이블 쿠션은 뭐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아, 네. 3점째.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옆돌리기. 연속 득점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께 사용을 하면서도 저 상단으로 살짝 휘어지는. 예. 자, 보시면 원 쿠션으로 갈때저 곡선이 그려지면서 예. 전체 각도가 형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한데요. 오픈 브릿지로. 터치감 괜찮았고, 좋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4점째. 확실히 김재근 선수가 이첫 번째 이닝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의 초구 세트에서는 어떻게든지 경기를 좀 끌고 가는 예. 지금 오늘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김재근 선수가 풀세트 경기가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 한 세트 좀 내주면 그 다음 세트 또 각성해서 네. 집중력이 높아지고. 지금까지 김재근 선수 아쉽게 패했던 경기들을 예.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면 전부 풀세트까지 끌고 가는 부분까지는 정말 김재근 선수가 잘해주거든요. 아. 오늘도 사실 좀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예. 확실하게 이겨줄 때는 그래도 세트를 정말 완벽하게 따내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온다면, 김재근 선수 쪽으로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죠. 예. 회전 많이 살아있고요.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6점 하이런. 1세트에 7점 기록한 모습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6득점 중에 4, 5점 정도가 다 옆돌리기였는데, 예. 전부 다 사실 평범한 득점은 아니었어요. 예. 지금 옆돌리기. 아주 긴 쪽으로. 아, 이 공은 뻗어주질 못하네요. 3세트는 6점으로 출발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약간은 좀 밀려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금 짧아졌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허리 숙이면서 자세 잡는 팔라송.
빗겨치기 포쿠션. 코너 쪽을 나와서 아, 득점을 네. 신고합니다. 완벽한 힘 배분으로 포지션 플레이까지 예. 연결을 해냈습니다. 일단 직전 세트를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다시 만들고 있는데 2세트 2이닝째부터 지금 쉬지 않고 점수가 쌓이고 있습니다. 코너 쪽 길게 이적. 워낙 뭐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한 공이 저 아래쪽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는데 예. 참 절묘하게 반대쪽으로 아주 좋은 배치가 또 그렇습니다. 섰습니다. 네. 지금 이 배치는 사실 의도한 배치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코너 쪽으로 큐볼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제이목 적구 닿았습니다. 네. 득점 안정감 있게 또 득점 처리를 했습니다. 예. 3대 6 추격하고 있는 팔라손. 지금도 빨간 공의 두께를 조금 더 얇게 공략을 하면서 아래쪽 코너 쪽으로 또 배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예. 우선 코너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어요. 네. 노란 공 얇게 리버스. 오, 이 공은 뒤쪽까지도 생각한 스피드. 아직 힘이 있는데요. 짧아집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3점. 정말 끊임없이 확률을 생각하면서 시도하는 네. 참 팔라운 선수의 아주 다이나믹한 예. 그런 공격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사실 당구 팬들은 이런 스트로크 보면 재밌죠. 그렇죠. 예. 아, 만약에 득점이 되면 저런 길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게 예. 당구구나. 네.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뱅크죠. 자 걸었고요. 들어갑니다. 네. 김재근 선수도 어려운 지금 원뱅크 하나 지금 해결을 했어요. 예. 한 세트 내주고 나서 다시 각성 모드의 김재근 선수. 좀 얇은 두께에서 각을 빠르게 꺾어줬는데 아 빨간 공 쪽으로 좋은 득점 네 연결이 됐습니다. 예. 세밀한 옆돌리기죠. 네, 좋은 라인 집어넣고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수 9대 3. 다시 한번 승부처에서 이렇게 점수가 좀 쌓이니까. 예. 네. 이제 김재근 선수가 또 균형을 맞춰주고 있네요. 그렇죠. 직접 시도한 공. 득점이 되는 순간 뭐 다음 공은 또 연결이 되는. 네. 놓치지 않습니다. 10점에 도달한 김재근 선수. 이왕이면 정말 조금 더 긴 각도로 와서 노란 공에 왼쪽 두께에 딱 맞으면 완벽한 득점인데 예. 지금 아래쪽으로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돌리는 시도. 여기서 큐미스. 아하. 글쎄요. 자, 일단 뭐 흐름이 좀 끊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두고 보죠. 뭔가 내공의 속도를 좀 제어를 하려다가 예. 그렇죠. 뭔가 스트로크가 잘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 빗겨서 진행이 되는 예. 휴미스가 나왔고요. 아, 먼저 도착했습니다. 득점.
어찌 보면은 김재근 선수의 그 큐미스 하나가 판라손 선수에게는 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아주 쉬운 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공을 맞춰서 또 득점을 해낸 팔라운 선수고. 예. 팔라운 선수는 뭐 득점이 또 나올 때는 정말 어려운 공이더라도 풀어내는 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아, 네. 원백 걸어치기 성공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점을 그리고 한꺼번에. 자, 빨간 공이 또 아래쪽에 살짝 네, 틈이 생겼고요. 예. 여기서 왼손으로 공략했는데 아. 이 공이 살짝 득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충분히 원뱅크 넣어치기 네, 공략해 볼수 있는 배치고요. 빠르지만 않으면 뭐 득점 연결이 될 법한. 저? 네. 속도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잘 들어간 속도인데, 예. 아, 너무 얇게 맞았네요. 다시 보시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단 쿠션에서 뭐 벌어지는 게 거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회전량이 저 옆으로 예. 가기에는 좀 부족한, 각도가 부족하니까 득점이 안 되는 예. 라인으로 지금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재근 선수로서는 지금 상당히 다행인 지금 상황이 나왔고요. 예. 만약에 그게 들어갔으면은 이제 두점 차, 그러니까 두점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재근 선수가 굉장히 쫓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넉쥬미 리드. 자, 이번에도 이제 긴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빨간 공과의 충돌이 있죠? 아. 키스가 납니다. 공타가 돼버렸는데요. 두꺼운 두께 지금 같은 또 단쿠션에 가까운 일목적구 두께 사용을 할 때는 예. 마지막에 분명히 충돌 타이밍이 한 차례 있어요. 김재근 선수도 타이밍을 무조건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을 텐데 예. 좀 빼내지를 못했고요. 여기서 앞돌리기 짧게를 성공을 시켜냅니다. 한점 추격, 팔라손. 오늘 이 3세트의 승자, 오늘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 분수령입니다. 스코어는 7-10. 어떤 포인트를 좀 계산하고 있는 지금 걸까요? 하얀 공이 장쿠션에 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예. 비껴치기를 하기에도 사실 불편한. 비껴치기를 했을 때 하얀 공이 다시 빨간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껴치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이제 되돌아오는 선택을 받다가 예. 지금 쓰리뱅크. 오, 와, 들어갔어요. 네. 야, 팔라손 선수. 아, 지금 이 쓰리뱅크 어려운 각도를 또 해결을 해내네요. 와. 와, 주점 없이 바로 스트로크를 이어갔는데. 여기서 그리고 두께가 너무 잘 맞아서 예. 끌림이 좀 생겼거든요.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야, 네. 제대로 성공합니다. 참. 자, 포쿠션 라인. 돌아서 동점을 만드는 하비에르 팔라손. 10-12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성공을 해주는 모습. 이렇게 되면 뒤에 쫓아오던 선수가 사실 마음이 더 편해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공이 열려있는 지금 발라온 선수 5 쿠션. 오! 빠져나갔습니다. 와. 안 맞았어요. 야, 여기서 역전은 하지 못했고 동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절묘하네요. 야, 본인도 웃어 지금. 그렇죠. 예. 지금 팔라운 선수는 득점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맞고 지금 당공 배치가 어떻게 쓸까를 보고 있었는데 예. 지금 여기서 공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으로 나가는. 야. 네, 이렇게 뻗어주다 보니까 자, 또 이런 장면은 경기를 더욱더 재밌어지게 예. 네, 해주는 장면인데 3세트는 그야말로 사생결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3세트 경기. 상당히 오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오! 들어갔어요! 제대로 성공합니다. 다시 리드 잡는 김재근. 야, 정확했네요. 아, 재밌어집니다. 네. 지금도 한 점짜리를 우선 뭐 노리고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배치로 보였지만, 예. 김재근 선수가 과감하게 뱅크샷 도전을 했고요. 또 성공을 해냈습니다. 얇은 두께로 자 정확하게 네. 제2 목적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3점. 테이블이 부드럽고 매끄러울 때는 또 이런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마지막에 짧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시도를 하죠. 여기서 뒤돌리기 짧게 자 살짝 꺾어주면서 좋은데요. 다시 네. 한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3세트 세 포인트 마지막 배치까지 네 우선 만들어놨습니다. 네. 팔라손 선수 입장에서는 도망가면 쫓아가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포인트 주면 정말 굉장히 아쉬울 그렇죠. 느낌을 갖겠습니다. 다 쫓아오고 그리고 오히려 팔라운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뭐 잘 친 공이 아깝게 빠져나가면서 지금 자, 김재근 선수가 먼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부드럽게 시도했는데 마무리가 자 되네요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재근 선수가 3세트를 가져옵니다. 아, 또 오늘 가장 치열했던 세트가 이 3세트에서 예.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두 선수 다 정말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중력도 굉장히 높았고요. 달아나면 쫓아가고 두 선수의 예, 이 추격전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또 김재근 선수가 저 이제 팔라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세트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2대1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